보석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눌러주세요. 개유생분들, 28 되시는 개유생분들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달이세요. 이 개유생 같은 분들은 생각이 좀 많으신 분들이에요. 네. 내가 마음 먹었으면은 빨리 움직여라 그랬어요. 정월달에 2월 운세로 놓고 보셨을 때는 만약에 뭐 자기 사업을 하신다든가 움직임수가 있다든가 그러면 그 자리에 그냥 잠깐 머무르셨다가 음력 3, 4월에 움직이시는 게 더 빠르다 그러셨어요. 그 달에 가서 2월 달에 내가 뭐 어디로 옮겨야 된다든가 사업을 다시 또 뭐 하신다든가 이거를 하셨더라도 3, 4월에 가셔서 하시는 게 내년에 이분들은 훨씬 더 좋으세요. 이제 신유생 같은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많이 강하게 들어오세요. 변동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정월달에 2월에 음력 2월, 양력 2월달에 변동 이동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신유생 같은 분들이 앉은 자리에서 또 옮기고 또 옮기고 한 해가 지금 그런 식으로 보이세요. 2월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변동을 자주 한다고 해서 좋아지면 괜찮은데 그 변동을 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운세는 크게 없으세요. 닭띠분이 물흘러 가듯이 그냥 한 곳에 그냥 머물러라. 만약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또 차라리 음력으로 2월 달에는 괜찮으세요. 근데 1월 달에는 어디를 가도 나를 좀 뭐라 할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기다툼을 한다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오세요. 이분들은 이제 쉽게 말하면 상승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거를 마음먹은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좋고 조심해야 될 달은 크게 없는데 음력 10월에는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쪽으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사람들한테 뭐 이용을 당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배신을 당한다든가 그런 쪽이 10월에 강하게 들어오세요.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기우생분들은 초반서부터 양력 2월서부터 그렇게 나쁜 운세로 놓고 보지는 않으세요. 정유생 같은 분들은 2월에 움직임수가 크게 들어오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물을 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을 벌리지 않아요. 그렇지. 한 가지를 하시면 또 뭐 쉽게 말해서 이쪽으로 또 한 가지를 늘리실 거 아니에요. 근데 2월로 놓고 봤을 땐 2월에는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뭐 사업을 하나 또 뭐 늘리신다든가 2월에는 큰 운세가 없으세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하신다고 뭐 내 마음대로 뭐 하고 막 이러는 걸 조금 생각 한 번 더 해보시고 움직이시는 게 더 좋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 하반기 운세가 더 좋으세요. 상반기보다 하반기 운세로 들어갔을 때 이분들이 더 상승하는 운세예요. 그냥 뭐랄까 중간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운세로 놓고 봤을 때. 그렇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닭띠분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간 지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지만 그냥 한 곳에 있으면 움직임수가 있더라도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봐요.